챙겨놓으세요. 다음 동작. 즐거운 경험.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That's why. 그래서 발렌티오브 자, 세 명의 젊은 발렌티오를 만나보자. 그리고 읽어보자 그들의 이야기를. 나마스테 카무 카마리 쿠마리 김민지 양인데요. At the beginning of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초반에 나의 오빠는 asked 오형식 동사 수동사 이거 착각해주시고 나더러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게 커뮤니티 웰페어 센터에서 그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ing 주황색 적어주시고 가르치는 하는 주황색 같은 주황색한테 체크되어 있는 거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코리안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자, 이미그란트, 이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이미 이국 뭐라 그러냐? 야, 안으로 들어온 애들 뭐라 그러냐? 이민자라고 그러냐? 아닌데? 외국인이라 읽을까? Emigrate라고 들어가면은 이 친구는 나 외국으로 나가는 출국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입국한 사람들 입국자라고 그렇게 그냥 어? 이민 갔다라는 표현을 하자 보통 이민 갔다 이민 왔다 자, 그 센터로 센터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나는 흥미가 있었지만 was not sure I could do it. teach 코리안이겠지? 응? teach 코리안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나는 항상 느꼈었다. 긴장을 about meeting people from other countries. 외국인들을 만나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느껴왔고요. 하지만 my brother encouraged me. I decided to give it a try.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문법명이 뭐야? 관계부사 얘기죠? 관계부사? 관계부사 들어가면 선생님이 그냥 돌아 생각하면 쫙 치고 그냥 외우라 그럴 거야. 그리고 위드 분사구문 요거 한번 잡아줄 거야. 나와요. 나와. 근데 너희가 여기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위드가 들어가고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면은 PP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계속 망포고에서 서술형 문제로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팔자국이제로 하면 어떻게 읽어줘? 뭐 그녀의라고 읽자. Her arms crossed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알겠어? 이거랑 뭐 fingers랑 crossed 이렇게 됐어? 뭐 legs 이렇게 맨날 나오는 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야. 알겠지? 이거 어떻게 읽어? 얘가 된 채로 얘가 된 채로 어떻게? 그녀의 팔짱이 크로스드 된 채로 핑거가 된 채로 이걸 어떻게 읽어? 나의 심장이 뛴 채로 책을 읽었다. 아, 넘어갈게요. 신체 일부 나오면 좀 조금 핑피다. 이거 귀엽게 이거 노란색 형은 된 문장 제품 서술형 기계체 오늘 시험 저 주말식 보지 않던데? 안 봐? 또 어렵게 나오겠네. 바로 외워야겠죠? 친구들? 응? 단어 월수금마다 해석 보내. 지금 이번에 보니까 서윤이하고 다현이는 점점 지체됐어. 어? 배우도 말을 안 하면 안 해. 재우하고
재우가 보면 연습을 보냈더라고. 연습 오늘 보냈잖아, 그치? 외워서 시험 보세요. 아 이제 더 이상 나 얘기 안 하고 있어 지금. 하는 사람만 해라. 하는 사람만 해라. 자 여기 웨인 들어가야 있지. 자 on the day 날에 I first started the volunteering. 내가 처음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그 날에 학생들은 나에게 웜한 따뜻한 인사 환영을 줬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자 환영하세요. 환영해. 아 환영해요.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해줬고 My brother는요 introduced 소개시켰습니다. 나를 to the class 수업방에다가 and asked 경렬부도 잡아주시고 need to help 내가 도움을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to help 기억하시고 a student named 쿠마리 쿠마리라고 쿠마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학생을 도와주도록 요청했습니다. 나를 내가 그녀는 네팔에서 왔고요. 그녀는 모든 고개를 숙였대요. 나에게 saying 말하면서 주황색 saying namaste 됐어? namaste her palms with her palms held together 그녀의 손바닥 신체 일부가 피피 됐어? 그녀의 손바닥이 마주한 채로 namaste 라고 이제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When I helped her write down words in Korean 내가 도움을 줬을 때 그녀가 write down 자 준수형 동사 동사원형 생각하시고요. 한국어로 단어를 써 내려가게 내가 도움을 줬을 때 그녀의 눈은요 lit up with joy 기쁨으로 눈이 번쩍했습니다. 다음 She was enthusiastic 열정적이었습니다. About learning Korean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I felt great joy in teaching 나는 가르침에 있어서 커다란 기쁨을 느꼈습니다. This led me to keep 자, 수동사 기억하시고요. 내가 to keep 유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Coming back to class 그러한 수업에 되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되돌아오도록 이끌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곧 그녀는 아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요. 배웠습니다.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 누가 그랬지? About each other? 서로에게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She said she was learning Korean to read books to her son. 그녀가 말했대. 그녀는 말했대. 그녀가 배우고 있더라고 한국어를 뭐하기 위해서 그의 선에게 편지를 아 제가 그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아 원래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게 폴이라고 나오죠? 아 폴이라고 배웠어. 여친 동사라고 하면서 전체가 폴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투스는 그런 것 같다 해요. 알겠습니까? 얘가 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니들을 안 알려주니까 하는데 그냥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폴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는 기뻤습니다. 감정분사사람. 자, 감분 사람인 경우에 감정분사는 PP로 된다. 알겠죠? 네. 시간은 문장이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 됐어요. 그 다음에 주황색 반핀으로 come. 추격. come to. 나는 기뻤다. 자 여기에 나온 대신요 어떤 대신이냐면은 수사절 대신이에요. 뭐뭐 해서라고 읽힌다. 주어가 동사해서 내가 만들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근데 만드는데 그녀의 꿈이 40이 될게. 그래서 너희는 이거 드림 컴 트루라고 하면은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읽지. 그치? 사실 이 친구는요, 컴의 이형식 동사 상태 변화 동사예요. 고컴란, 메이크업을 디컴게프로 뒤에 형용사. 사실이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그녀의 꿈이 사실이 되게 만들게 도움을 줘서 기뻤습니다. When
the vacation finished. 그 방학이 끝났을 때 I could not do the volunteer work any longer. 더 이상 발렌티어 워크를 할 수 없었습니다.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she gave me 빨간 black tea with a thank you note. Written 주황색 체크. 자, 쓰여진. 야, 직장 일일 때 이것만 봐. 주황색으로 봐. 알겠죠? 한국어로 쓰여진 thank you note와 함께 히말라야 블랙 티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나에게. I get in touch with 코마리. 나는 여전히 get in touch with 이거 뭐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마리와 through 이메일을 통해서 looking back 자, 해보면 되돌아보면 Volunteering experience taught me a lot.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I come to 뭐뭐 하게 되다. 나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다른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을 더 잘. 또한 나는 경험했습니다. 기쁨을 of teaching. 가르치는 기쁨을. Next vacation, 다음 방학에 I want to go back to the center and feel that joy again. 다시 그 기쁨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친구 썰을 한번 들어봅시다. 5가 6가 더. 내가 목표는 21년 6월 맞지? 토요일날 10시까지 오세요. 10시. 알겠습니까? 10시까지 오세요. 그리고 추석 때는 쉴게요. 근데 화요일 날 추석에 수업 있는 애들이지. 걔네들 주말에 한번 수업 해야 돼. 너희는 목요일 수업이어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만약에 너희가 화요일 수업이었으면 토요일 날 추석 있는 토요일이지. 그때 공항에 괜찮지? 좋지. 팀 좋지. 너무 좋아요. 자, painting the world bright. 자, 여기서 painting이라는 게 오형식 동사로 잡혀서 목적격부 형용사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을 밝게 칠하기. 됐어요? 홍 진수래요. I love drawing.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나의 꿈은 만드는 사람이야. 만드는 것이야.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through my painting을 통해서 when I became a high school student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 됐을 때 I joined an art club 나는 예술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 그 동아리 등요 랩은 이거 너는 뭐라고 해줘야 돼? 달리다가 아니라 영 하다란 뜻이지? 운영했어요. World Painting Volunteer Program을 That I got the chance 내가 기회를 얻었던 To participate in 내가 참여할 기회를 가졌던 프로그램을 운영했어. 됐습니까? 자, 우리 in 측 느낌이 이번에 이런 찌질한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어? 자, 체크! 이미시 들어가고 이미 사라질 수 있다. 알겠지? 태호야, 이거 이해해? 어? 이미 앞으로 당겨지면서 in which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in which라는 것도 또 뭐로 바뀌어? 외형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in도 같이 사라진다. 이렇게 썼지 지금. 이렇게 둘 다 썼지. 자, 쓸게 이제. 이거 다 너희들 다음 수업 때 까먹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보니까 너희들 이 없다고 이거 정답 들을 거 아니야? 응? 이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알겠죠? 정답 아니야 이거 문제 선택하다 보면 마지막 주 마지막 때 주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토요일 아 미안해요 지난 토요일은 자원봉사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갔습니다 초등학교로 작은 마을에 있는 그 초등학교의 벽은 was white and clean 깨끗하고 흰색이었대요 actually 사실 some other volunteers가 had already painted it white 자 주황색 헤드 비비 자, 헤드피티 과거보다 더 과거입니다. 과거보다 더 과거. 자, 여기다가 가로에서 도착하기 이전에 라는 표현을 써주면 안 까먹겠죠? 됐어요? 자, 간다. The wall은 looked like a big canvas처럼 보였대요. 처음, 가장 먼저. 몇몇의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들은 paint and painted them. 그것을 스케치를 했고요. And the theme of the painting, 그 그림의 주제는 Garden of Dreams, 꿈의 정원이었대요. I painted some butterflies, honeybees, and flowers. 어떻게 한 거야? 필자는 그린 거지? 그래요. 스케치 안 한 거야? 스케치 안 하고 그린 거야? 그림? 어? 색칠한 거야? 색칠? 알겠죠? 색칠한 거야? 됐어? 집단을 이뤄서 일하는 것은 was a lot of fun. 큰 빅잼이었다. 아이고. 저가 동사하더라도 뒤에 한 번 찾고 It was hot 자 여기서 it은 어떤 it이에요? 날씨가 나타나는 비인칭 주어다 알겠지? 비인칭 주어 괜히 대관식 안 들어간다 저거 주관식 안 들어간다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네 자 비인칭 주어가 쓰이는 경우는 언제 언제예요? 날씨 날짜 네? 요일, 시간, 됐어요? 그 다음에 명암, 거리 지금 날씨로 지금 될 거예요 이 이시랑 같은 기능을 모르세요 그러면은 날짜, 요일, 시간, 명암, 거리 알겠죠? 뒤에 어떤 게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 적었으면은 We did not mind 우리는 깨끗이 하지 않았다 거의 했다는 얘기죠. We tried our best to complete the picture. 그 그림을 벽화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When the picture was finished, 그 그림이 끝마쳐졌을 때 I was amazed. 감정분사 사람 이제 감분 사람. 감분, 감정분사한 사람, 사람이니까 PP로 들어가는 거야. Our collaboration had turned the empty world into a beautiful, exciting garden. 자, 봐봐. 자, 여기서는 지금 누구 꾸며주고 있는 거야? 가득 꾸며주고 있지? 감정분사는 누구? 사물수식 해줘가지고 ing인 거야. 감정분사. 자, turn A into B지? 깨끗한 벽을, 빈 벽을, 아름답고 흥미로운 정원으로 바꿨었었다. One by one 하나씩 어린이들이 그 마을에 있던 어린이들이 배달도 모였습니다. 뭐하기 위해? 보기 위해서.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look so happy. 그들은 look so happy.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I was delighted to see. 자 여기는 해서 기뻤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얼굴들을 봐서 기뻤습니다.
I felt like I was one step closer to my dream. 나는 느꼈다.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고. 어디로? 나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너무 쉬운데? 너무 1인칭 질문은 너무 쉽지 않냐? 그치? 생각 쉽지? 보일 것 같아 이거니까 쉽잖아. 야, 쉽지? 어? 토요일 몇 시까지? 10시. 평일에 교과서 할 거고, 어? 주말에 모의고사 나와. 알겠지? 샌딩 조이 스루 마이 보이스. 나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보내기. 세 번째 친구는 벌써 끝나가네요. 아니 내가 또 무한해. 한 시간 반 수업을 잡아놨는데 애들 막 한 시간 만에 끝나. 너희야 뭐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괜히 막 조금 그래. 자, I had always been interested in volunteering. 나는 항상 관심이 있었었다. Volunteering 하는 게 있어서. But I did not know what I could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One day, 어느 날. 어? 이거 딱 한 번에.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one day를 꾸며주는 거고. 자, 얘를 바꿔주면 뭐로 바꿔줄 수 있으냐면 day 뒤에는 보통 on이라는, 앞에는 on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on which로 바꿀 수 있다. 알겠니? 내가 TV를 보고 있었던 어느 날. 됐습니까? on which로 바뀔 수 있다. 같이 체크해보세요. 교과서 이번에 꼼꼼하게 공부합니다. 내용이 쉬우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나는 voice volunteering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표현한 게 이상하지? 알게 됐다라고 이거 주는 거야. 알겠어? 알게 됐습니다. It means making audio books. 오디오 북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For the blind, 맹인들을 위한 by reading, 읽어줌으로써 책을 크게 읽어줌으로 했습니다. I said to myself, 나는 내 스스로에게 합니다. That's what I have been looking for. 내가 찾아왔던 것이야. 주황색 체크하시고요. 됐어요. The next day, I went to the community center. 나는 커뮤니티 센터로 갔고, took a quick test. 간단한 시험을 봤습니다. In the recording room에서, 녹음실에서. Luckily, I passed it. 나는 그것을 통과를 했다.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I came back to the recording room. Where? 이거는 룸이니까 저 진짜 누구 꺼내야겠어. 인위치 꺼낼 수 있겠지? 인위치. 수강생으로 오열 잘 받으시고요. 인위치. 이 전치사 어디로 던질 수 있어? 문장 펜트로 던질 수 있는 거야. 내가 테스트를 봤었던 녹음실로 다시 왔습니다. 됐어요? I got some training on accurate pronunciation before recording. 나는 몇몇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발음에 대한, 부모에 대한 before recording, 녹음을 하기 전에. My first job was to read a history book for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들을 위한 역사책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씩 자기도 보면 되겠네요. I started reading the book. 나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With my heart beating very fast. 여기서는 침대면 어떻게 했냐? 계속 자동으로 뛰지. 그래서 이건 ING로 나온 거야. 알겠어? 자동으로 뛰는 거야. 안 뛰고 죽잖아. 그치? 자, 나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최고. 믿음은 사람은 I was very nervous but tried my best to read naturally. 나는 매우 긴장을 했지만 try my best, 최선을 다했습니다. To read naturally,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야 이번에 제가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게 너희들 주관식이 안 들어가다니까 저번 시험과 같은 악몽이 계속 끌어오는 거야. 그렇지 않니? 응? 저희 셋 바뀌었어요. 왜? 휴직하셔가지고. 좀 이상한 선생님이야?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좀 오래 휴직하신 것 같아서 바뀔 수 있어요. 직관도 바뀌었어요. 뭐? 왜? 기관서 그래? 아니야 너희는 안돼 단어 외워 야 진짜 너희 단어 이번에 외워야 돼 아씨 40개씩 외우는 것도 아쉬운데 나는 야 솔직히 그렇지 않냐? 야 이번 시험까지 못 보면 내가 엄마한테 할 얘기가 없어 너희 엄마들한테 저번에는 어머니 단어가 매우 어렵게 나와가지고 다른 애들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른 학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야 이번에 애들 단어 빡세게 좀 외우기 시켜야겠다 근데 하이라이트랑 아까 그때 우리 뭐였지? 성격 디스포지션 어? 디스포지션 그 틀리게 했던 거 두 개야 디스포지션이랑 하이어라치칼 하이어라치 계급 계층 이거 두 개를 내가 몰라서 그 민감 문제를 다 틀렸단 말이야 이번에 단어 많이 외워야 돼 단어만 좀 할 줄 알면은 어떻게 안 틀릴 것 같지 않냐? 내용 다 알고 그렇지? 단어다 내가 생각했어 너무 너희는 명백해 어떻게 안 틀리면? 야 이거 보면 너무 쉽잖아 지금 이거 너무 쉽잖아 자원고사 3개 지금 세 명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쉽잖아 뭐 하겠어 문법 문법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그다음 어휘 그래도 아니 몰아서 놓고 40개씩 외워야 되지 않냐? 조금씩 짬내가지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 자 동감아 동감아 자 나 단어를 외울 필요가 있다 손 단어를 외울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한 번 더 자 일주일에 다섯 번 외우는 게 낫다 단어 자 이거는 1번 일주일에 월수금 세 번만 외우겠다 2번 자 체크 알았어 눈 떠 태훈이 못 뵐 거래 행사하는 건가? 왜 고민돼? 자 알아서 해서 보내세요 내가 끝나고 어? 점수를 알려주면서 얘는 몇 개씩 외우냐 얘는 몇 개씩 외우냐 얘기해줄게 뭐지? 월수금 월급 나 기억 못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 아, 해야 돼 자 일단 뭐 가 야 40개 혼자 얼마나 걸리냐? 얼마나 걸려? 5분 컷 아니냐? 응. 아, 근데 뭐, 거의 다 알잖아, 이제. 막 뺑뺑이 많이 들어가지고. 서준형 안 들어가니까. 야, 서준형이 안 들어가니까 스펠링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뜻만 알면 되겠지? 내가 항상 답은 뭐라고 얘기해? 반복이 중요한 건 반복. 근데 하이어라치랑 디스포지션은요, 단어 뜻이 나왔어요. 워드마스에 있는 단어예요. 야, 알아서 해서 보내세요. 저 오늘 보냈잖아. 응, 어제 보냈잖아.
아가는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안 보여야 돼. 연습 계속 하고 있고. 다행이네. 어? 태호 없어졌다. 그러니까 단답을 문자 안 보내면 또 내가 모르잖아.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안 했는지. 다시 돌아와서 자,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Even though I made some mistakes, 나는 내가 몇몇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적으로 나의 첫 번째 녹음을 컴플리트 했습니다. 나의 녹음된 목소리는 sounded a little strange, 어색한. 어? 어? 뭐였지? 다음에 clumsy. 어, 어색한 소통문이었지거든. 네, SY다. SSY 아니야. 됐어? 어색한 성취를 잃는 표현이 딱 world clumsy SY예요. 자, 이거 표현 기억하시고요. 자, but the recording manager said that I don't had done well. 내가 잘했다라고 매니저가 말해줬어요. 중앙선 같은으로 대처가 해주시고. 그때 이대로 중앙선 같은 I have been doing. 나는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Volunteer work를 once a week 일주일에 합니다. I am enjoying reading the books more and more.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게다가 I take joy in helping people learn. 나는 기쁨을 가져왔다. 맹인들을 돕는 데 있어서 나는 희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봉사를 하길 그리고 경험하길 가는 같은 기쁨을 내가 느낀 피드백을 해줘야 되나? 됐어? 넘어가. 뭐야? 정말 어색한데? 뭔가를 끝났는데? 아니, 이거 빨리 끝나면 좋은 거 아니야? 너희들한테? 어, 그리고 토요일날 10시에 오면은요 21년 6월 그거 같아요. 됐겠죠? 그리고 오늘 다 나갔잖아. 오늘 다 나가고 이거를 보니까 어떻게든 토요일날 올 때 오버가 다 끝날 수 있어야 돼? 5,6,7이야? 이거는? 아, 7은 하지 마세요. 6,7 하지 마, 6,7. 서술로 만들어 가니까, 어? 쓰는 거 하지 마. 선택, 하는 거. 단어 비율이랑 빈칸 채우기지? 어, 그건 건너뛰세요. 그리고 서술형 들어가는 거는 다 말씀드려. 그니까. 근데 문제 풀 때는 서술형 해야 돼. 알겠죠? 그건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 차이니까.